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. 아 이번에 여러분 덕분에 이달의 기자상 한국 기자협회에서 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. 뭐 10만인 클럽 회원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강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. 신인 기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. 굉장히 그 상을 받았는데 대형 사업의 아픔을 온몸으로 고발하고자 했고요. 4대강 사업으로 사실은 강도 잃었지만 저도 많이 잃었습니다.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. 4대강 현장 기사 발로 뛰어서 열심히 취재를 할 것이며 우리 강이 자유롭게 흐르면서 또한 아프지 않게 흐를 수 있도록 그날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. 금강, 낙동강, 용산강, 한강 다 녹조보다 더 심각한 게 환경부에서 정한 수색대 최하위 표정들이 살고 있습니다. 4대강 정문에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. 우리 강이 자유롭게 흐르면서 또한 아프지 않게 흐를 수 있도록 그날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. 또 10만인 클럽 회원님들 많이 회원 가입해 주시고 일반인들도 좀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만인 클럽 회원으로 저는 사진기자 이기훈입니다. 2,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4대강 국내 행사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3천만 원 가까이 돈도 모았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거기다 4대강 청문회 연장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마이뉴스 편집부장 최경준입니다. 오늘 그 4대강 특별시연팀 수상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꽃돌이로 참석을 했습니다.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그 상근 기자와 함께 시민 기자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그 콘텐츠로 기사로 상을 받았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시민 기자분이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그 내용 그 기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하는 4대강 특별 보도로 상을 받았다는 것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 그 오마이뉴스가 더욱더 이런 보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시민자들과 협업해서 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성원해 주시고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